안녕하세요, 비티비 한빛입니다. 오늘은 순대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대고요. 따뜻해서 맛있네요. 제가 안성에 그 시내 쪽 시장 쪽에 보시면은 오일장 산다는 데가 있는데, 그 앞쪽에 골목이 있거든요. 서울시가 있고 그 골목에 샀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1인분에 3,500원인데 꽤 많이 주셨어요. 이만큼 줬거든요. 3,500원에 그만큼 주면 되게 많이 주는 거잖아요. 맞죠? 맛도 맛있습니다. 아주머니가 또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호감 가는 분식점이었죠. 쫄깃쫄깃합니다. 부드럽고 또 간이랑 머릿고기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넣어주셨어요. 원래는 안성 거기 맥도날드 앞에 쪽에 그쪽 시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어제 다 닫은 거예요. 9시 좀 넘었는데. 성모병원 쪽에 또 갔었는데 거기도 마감하셔가지고. 거기는 근데 순대가 3,000원이더라고요. 1인분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서울시가 옆쪽에 있는 거기 분식집에서 샀죠. 근데 막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식사했어요? 여러분도 일하시면서 다치거나 하시지 마시고요. 좀, 항상 건강하시고. 한비TV랑 함께 발전해 나갑시다. 네,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간단하게 순대 먹방을 한번 해봤어요. 귀치는 항상 구독, 시청, 후원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